영우 씨가 처음 이 식당에 와서 면접을 볼 때 사장님이 한 얘기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야. 사장님께서는 눈치 보지 말고 가족처럼 생각하라고 하셨죠. 야, 근데 트러플 최상급을 구할 일 없네. 혹시 있어? 우리 아들이 요즘에 입맛이 없는지 아무거나 먹질 않아요. 그래서 얼마인데? 100g에 130? 오케이 알았어. 그 싫어하는 놈 보내줘. 어? 오케이 땡큐. 저 사장님? 사장님? 왜? 이번에 월급 들어온 거를 확인을 했는데 그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뭐가? 뭐가 안 맞아? 그 제 월급이 좀 적게 들어온 것 같거든. 야, 너 지난번에 접시 깨먹은 거 기억 안 나? 난 뭐 땅값 장사해? 야, 너 참 양심도 없다 진짜. 아이고 경호 씨, 이럴 거면은 가족 같은 직장이라는 소리는 하지도 마셔야지요. 사실 쥐꼬리만한 월급에 칼질을 당한 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거봐, 택도 없지? 아, 진짜 이러면 곤란한데. 넌 어떻게 됐어? 난 양파 몇 개 썩었다고 월급에서 까더라. 말이 뭐해. 지들 먹는 거에는 막 트러플? 뭐? 야, 100만 원씩 넘게 쓰면서. 아니, 접시... 아, 짜증나. 아, 때려칠까? 아... 직원들이 한창 열을 내고 있던 그때. 여보! 사장님 경호 씨의 진짜 가족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 진짜. 요즘에 우리 준서 밥 먹는 할머니가 걱정이 많으셔. 그래서 우리 준서가 좋아하는 트러플에게 스크램블 해줄 거야. 어때? 그래요. 먹고 사는 일에 갑과 을로 만났으니 어떻게 진짜 가족 같겠습니까? 하지만 최소한의 배려도 없으면 그 속에 틈이 생기고 위험은 그렇게 시작되지요. 그렇지. 그렇지. 경력이 곧 내공이라고 경비원 생활 20년. 웬만한 일엔 꿈쩍도 안 하는 영일 씨지만은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아유, 엄청 즐거우신가 봐요. 뭐 하나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으니 사람을 참 지치게 합니다. 참 좋은 직업이다. 핸드폰도 보고. 아니 근데 여기 전기세는 누가 내나 몰라? 응? 관리실에 얘기해서 경비실 전원코드를 싹 다 없애버리는 거 해야지. 아유 죄송합니다. 재활용품 정리하고 잠시 휴식 시간이라서. 준서 안녕. 어린이집 갔다 오는 거니? 아유. 요즘 애들 망만지고 그러면 큰일 나요, 아저씨.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네? 사람들이 말이야, 남의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니까. 준서야, 가자. 응?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했는데 경호 씨는 계속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요즘 저런 범죄가 많잖아요. 아파트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네. 모욕과 갑질이죠. 네, 그렇죠? 갑질. 그로부터 한 달 후 위태롭게 걸어가고 있는 이 남자. 아까 그 사람이잖아요. 네, 주사장. 아무래도 경호 씨에게 뭔가 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에겐 지금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119 불러드릴까요? 아, 네. 전화하지 마요. 아무데도 전화하지 마요. 제발 부탁해요. 그런데 아까부터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아무데도 전화하지 마. 제발. 도와주려는 행인에게 절대 전화하면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는 경호 씨. 바로 그때.
어머니 미희 씨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엄마! 일단 가는 길이야. 일단 만나서 얘기해요. 예? 엄마, 아무 데도 아닌데 안 돼. 알았지? 어머니 미희 씨도 아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것 같죠? 잠시 후 경호 씨가 도착한 곳은 근처에 있는 한 병원.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엄마. 준사는? 우리 준사는 어떻게 됐어? 나도 잘 모르겠어. 경호 씨와 아들 준서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